Why do you always do that thing? Do what? The thing you do when you're fighting. And the, like the, this thing that you do when you whip your hair when you're fighting with the arm and the hair and you do like a fighting pose. It's a fighting pose. You're a total poser. I'm not a poser. 그렇게 말하더니 엔딩 부분에서 결국 블랙 위도우는 나타샤 로마노프의 시그니처 포즈를 따라합니다. 영화 블랙 위도우를 통해 처음 등장한 여성 히어로 옐레나 벨로바입니다. 마블 어벤져스 블랙 위도우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솔로 무비 블랙 위도우가 의심의 여지 없이 폭발적인 흥행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기반으로 스릴 넘치는 카치이싱, 타격감 넘치는 액션 등이 쉴 새 없이 이어지며 러닝타임 134분을 꽉 채웁니다. 지난 10년간 어벤져스 영웅들 사이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며 팬덤을 구축한 나타샤는 명불허전 카리스마로 극을 이끕니다. 그런데 이번 블랙 위도우에서는 나타샤만큼이나 강한 존재감으로 관객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죠. 또 다른 블랙 위도우, 옐레나 벨로바 이야기입니다. 나타샤, 그리고 블랙 위도우를 양성한 레드룸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첫 등장한 옐레나 벨로바. 그는 나타샤와 강렬한 첫 만남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강탈하죠. 집안 거실과 방을 날려버릴 정도로 과격한 격투 장면을 보여주는데 두 사람 다 100% 전력을 쏟아붓지 않았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전투력을 과시하며 눈을 뗄 수 없게 합니다. 나타샤와 옐레나는 어린 시절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나타샤가 언니, 옐레나가 동생이었죠. 진짜 자매 사이가 아니지만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불꽃 튀는 케미를 선사하며 웃음과 감동을 유발합니다. 특히 옐레나는 나타샤와 같은 블랙 위도우이지만 정반대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덜렁거리는 모습이 매력적일 정도로 유쾌한 인물이죠. 나타샤가 블랙 위도우로 활동할 때 시그니처 포즈를 취하는 것에 대해 그건 왜 하냐 면서도 은근슬쩍 자신도 따라해 보이는 귀여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방대한 스토리의 원작 속 옐레나는 영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옐레나는 마블 유니버스의 가공인물로 러시아의 스파이이자 암살자인데요. 원작에서 옐레나는 나타샤처럼 인간이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뛰어난 격투 실력을 가졌습니다. 나타샤와 마찬가지로 레드룸에서 훈련을 받았고 훈련 수료 시절부터 나타샤에게 라이벌 의식을 품어왔죠. 애초 나타샤를 제거하기 위해 파견됐고 그녀의 적이지만 이후 우군이 됩니다. 어벤져스 4 엔드게임에서 블랙 위도우 나타샤가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나타샤의 과거를 그린 솔로 무비 블랙 위도우가 베일을 벗으면서 옐레나 벨로바가 자연스럽게 MCU에 입성했죠. 원작에서 2대 블랙 위도우인 옐레나가 영화에서도 나타샤의 뒤를 이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 위도우를 본 관객들 중 옐레나 벨로바를 매력적으로 담아낸 배우 플로렌스 퓨에게 입덕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블랙 위도우로서 피지컬에선 아쉬움이 남지만 플로렌스 퓨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이와 같은 우려를 넘어섰죠. 플로렌스 퓨는 잉글랜드 배우로 2014년 영화 폴링을 통해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이어 2016년 개봉한 레이디 맥베스에서 캐서린 레스터 역으로 열연, 영국 독립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죠. 무엇보다 박찬욱 감독의 뮤즈로 한국 관객들에게 익숙합니다. 박 감독은 2018년 직접 연출한 BBC 6부작 드라마 리틀 드라머걸 주연으로 플로렌스 퓨를 캐스팅했죠. 그러면서 레이디 맥베스를 보고 그녀를 선택했다. 나이도 어린 젊은 배우가 영화 전체를 장악한다. 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과연 플로렌스 퓨가 MCU의 새로운 히어로로서 전세계 MCU 팬들도 장악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는 2021년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될 드라마 호크아이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옐레나의 등장은 계속됩니다. 플로렌스 퓨의 활약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테나시아 노규민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노규민의 시네랍.